Welcome to back-to-back episode of Crazy Shoe. For today's video, we will watch the cutest and sweet interaction between Lee-shu and Hu-yun at Sixth Sense Season 2. 여친한테 인기 많겠다. 여자친구 있어요? 있지. 있어요? 있어요? 아, 뭐하러 잘라요? 야, 나 식센스 하면서 너 차가운 거 처음 봤다. 없어요. 어? 없어요. 아,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아니, 저 궁금한 거 있는데. 뭔데? 혹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? 없어. 오, 야, 되게 근데 질문 되게 미치네. 근데 나 약간 심장 흔들렸다. 아, 궁금한 거 있어요. 뭐요? 집이 어디예요? 아, 저희 집 마포구 성산동 미치. 비밀번호까지 얘기해 주세요. 비밀번호. 비밀번호. 저 미친 이미죠. 저희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? 좀 물어봐 주세요. 다 대답해 드릴게요. 궁금한 거?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제 이상형이요? 미안해, 좀 라디오 트느라고. 아, 미안해요. 대박이다, 오빠. 제 속에 오빠 진짜 빨리 지워받고 싶다, 그치, 진짜. 근데 미주 이상형 진짜 알고 싶다. 제 이상형이요? 아, 미안해요, 지금 라디오 주파수 맞추느라고. 역시 국민 MC. 아니, 아, 미안합니다. 네. 아, 진짜 알고 싶어. 제 이상형이요? 네. 저는... 저는 키 크고 하얗고 저보다 한 살 많고 이름이 허웅이라고. 아,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꼴보기 싫어. 그러면 허웅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첫 만남. 그 첫, 미주? 첫 느낌. 아니야, 나는 첫 느낌은 틀렸어요. 그래도 자기가 안 해. 아이고. 아, 미주야, 아깝지만 오늘은 연이 아니다, 연이.